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나올 땐 잘 모르는 이야기도 우리와 함께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귀에 쏙쏙 시시콜콜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는 오늘 김성웅 씨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된 지건보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항상 이렇게 피터팬 같으세요. 섭섭하시고. 네. 고마운 말씀인데 네. 전에는 네. 키가 서로 비슷하니까 아, 잘 맞았는데 오늘,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제가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선거철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다영 씨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와랑와랑에서 뵙고서는 그렇죠. 오랜만이네요. 와랑와랑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보배 씨는 예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할 때 인터뷰 많이 했었어요. TV 인상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TV에서 뵙게 되니까 예. 더 왠지 반갑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배 씨는 선거 출마 안 하나요? 아직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직은 네. 예. 다음 선거를 기대하면서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죠? 네. 네. 도지사 선거에 4명, 교육감 선거에 2명, 의원 선거는 32개 지역구에 65명, 네. 교육위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 9명, 그리고 오영훈 의원이 도지사 이제 출마한다고 하니까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3명, 그래서 모두 10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네.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있다면서요? 네. 네. 아, 모두 3명인데 구자읍 우도면의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학 의원이 네. 무투표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송영훈 도의원도 무투표 그리고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 제주시 서부선거구의 김창식 전 교육위원이 역시 무투표 당선입니다. 지난 교육위원 때가 무투표 당선이 진짜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는 경쟁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조금 더 관심들을 네. 가질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지난번엔 정말 교육 쪽에 관심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19일부터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주 도민들의 살림살이들을 좀 더 잘 헤아리고 좋은 결정들을 또 좋은 공약들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잘 뽑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당선이 많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이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위와 관련해서 갑을 논박이 좀 심했죠. 그렇죠. 네. 진짜 의견이 두 가지로 딱 갈리더라고요. 왜 불편한데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덜 줬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비장애인들은 못 느끼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소한 부분들. 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그 불편하게 하는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이 편의점 앞이잖아요. 올라가지 못했구나. 네, 지금 이 턱이 있어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런 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일직선으로 네. 이게 수직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지금 저 벤치가 있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또 턱도 있고요. 저기 나이 뭐 올라가는 리프트가 없네. 아여신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20m 걸하게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단이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시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협회장이고 저희 부회장님이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그분하고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분이 저한테 뭘 드시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부회장님하고 제가 가는데 뭘 먹을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식당을 먼저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있습니다. 되는 거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줄여서 장애인 등 보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1998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 제정 이후에 건물 새로 짓거나 아니면 개축을 하거나 뭐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에. 네. 근데
규모에 따라 올해 4월에 이렇게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네, 3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면 그 90평 아니라게.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마트 조그마한 편의점 네. 같은 데 갈 때는 잘도 불편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대법원에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미식은. 편의점에도 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 설치를 해야 된다. 맞추게. 네, 그래서 4월에 법이 개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네. 지금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됐네요. 작은 규모 편의점 그리고 미용실은 전에는 전혀 네. 해당이 안 됐는데 미용실도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네.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됐죠. 꼭 제곱미터 안에 또 네. 포함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업주들이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사실 공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잖아요.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계단 네. 만드는 것보다 계단 하나 오신 네. 거지 돈 덜 들지 않을까? 아 근데 그 계단이 경사로도 중요해요. 이게 어떤 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경사로가 너무 급해서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사로 같은 거 자체가 안정적으로 오르게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길게 뽑아야 그렇죠. 된다 이래가지고 비용이 맞아요. 많이 든다고들 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또 법이 그러니까 시행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시설을 꺼려가지고 최소 규모로 그러니까 50평방미터면은 49평방미터만 이렇게 편법을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아 면적을 줄여서 네.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피해가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선거 앞두고 있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장애인들이 투표하러 가기가 좀 어렵거나 좀 불편한 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또 장애인들을 또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에 들어가면서 더 불편한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이동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과 똑같이 진료소 가가지고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백신을 맞으려 가려고 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뭐 이런 데 가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작은 병원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없거나 계단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곳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기본적인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직접 가서 방문해서 접종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사실 이동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화면으로 더 보시죠. 장애인들이 세탁물통을 옮기고 옌 7명의 사람들이 세탁물을 개고 있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아, 저 장애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장애 특성을 그 비장애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장애인 뭐 술 먹고 왔나? 일단 말을 그 대화를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가도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절반을 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그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장애인들이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회적인 참여. 그렇죠. 직장. 특히나 이 직업, 직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2017년부터 2021년 공공기관. 공공기관에는 그래도 장애인 의무 채용 같은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금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이제 공공기관 370곳 중에 142곳만이 이곳은 아예 장애인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의무화돼 있어도 채용을 안 했는 벌금 내고 만다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한 명만 채용한 곳이 이제 58곳, 그래서 한 15.7% 정도 되고요. 10명 이상 고용한 곳은 65곳, 그러니까 한 17.6%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장애인을 잘 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용이 된 사람들도 계약직이거나 그냥 벌금 면하려고 잠깐 쓰는 일용직 아니면 이제 임시직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기자님 그러면 대체 그 법에는 어떻게 고용을 된 수가? 장애인 고용법이 이신 뒤 거기 1990년에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게끔 돼 있었다. 그럼 민간기업은 3.1%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3.4% 의무 고용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이게 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만 해당이 되고 49명 이하인 기업은 해당 사항은 없다. 그러면 없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 내에는 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기업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해당되는 없겠네요. 해당되는 기업도 적고 네. 그럼 50인 그러니까 50인 이상인 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근데 부담금 대상 기업은 또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만 부담금을 물어야 되니까 100인 이상 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주도는 않죠. 솔직히 요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죠. 걔는 아니에요. 그러네. 야, 법도 참 희한하게 만들었수다. 예. 그건 법. 실용적인 법은 아니고 담수다. 네. 법이 우리 마음을 피해가 피해요. 걔랑 우리 마음을 피해가. 그리고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그 인식 차이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특히나 우리 장애인이 왔을 때 정말 다른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먼저 시켜그래 들어오게 해주시면 좋거라. 이게 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인들 중심으로 고용하는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뭐 이제 협동조합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장애인 인식 개선의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아마 다들 아시고 공감을 하실 텐데 아마 이 사실 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들 중에 88% 정도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듣고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충분히 거거든요.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젠간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문제는 쉽게 풀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이해한다면 네. 모든 게 다 공감할 거라고 봐요. 또 다른 판결 속에서 어려움을 주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인가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뭐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제도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에서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가요, 1년 중에 하반기 4개월, 상반기 4개월 이렇게 1년에 8개월을 하는데요. 두 달 정도 연장을 해도 1년에 한 두 달은 쉬어야 합니다. 시간도 하루에 5시간 근무이라서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신문 보니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채용 공고가 떴던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가자 모집했는데 이 중에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은 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8명이나 일자리를 얻는 거 아닐까? 들어봅시다. 네.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무사 네? 3개월만 또. 네. 또 그리고 하루 5시간. 5시간만? 네. 그러면 월급도 얼마 안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얼마 안 돼, 그게. 제주도 생활임금 조기용에서 시급이 1,660원. 한 달을 치게 되면 106만원. 아이고, 그걸로 사라질게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다른 일자리는 또 못하는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가? 아, 맞아. 다른 일자리도. 딴 거 이렇게 지원받는 거, 이렇게 진짜. 일자리 사업에 참가해서 지원받는 걸 하게 되면은 급여 받은 거를 뱉어내야 돼. 아이고야. 이건 너무 엠쩍. 자, 이건 좀 아니다. 이런 공고를 냈으면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정말 직업으로 인식해서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3개월이고 하루에 5시간이고 아이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격증 정말 열심히 따시고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수준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이게 다 그냥 결국에는 한글이잖아요. 그치. 거의 이제 새롭게 교육받고 뭔가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에 관련된 것까지도 배워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로 나오지만 자격증 시험 보기가 어려운데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또 이게 말은 들리고 약간 말할 수는 있는데 쓰는 거랑 또 읽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그렇지.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저 핸드폰 좋아하는 누나 딱 보여주면 번역 다 되는지 번역 다 되는지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죠. 그죠.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산다 생각하면 분명히 맞아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예.
결혼 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 운전면허 시험 필기 교육 사진이 보인다. 취업이라는 부분이요.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요. 어떤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한다라는 것이 사회 안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시작이거든요. 이분들도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네. 한 기비에 한 50명, 100명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이분들도 한 10% 정도는 예, 고용하게끔 그럼 네.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은 이상은 이분들이 굉장히 그 변방에서 너무 외로울 네. 것 같아. 여기 네. 와가지고 뭐 이런 그냥 하는 얘기인데 미국 이분명률이 엄청 높대요. 근데 말하고 얘기하는 건 다 됐는데 이제 그렇죠. 쓰는 건 또 다른데 한국은 또 쓰기가 되게 어렵다고 맞추게 하더라고요. 한국말 잘 들어요. 이제 편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국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로 인식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안전. 상님과 신부, 신랑 신부. 네. 지금 부부 교육 또 국제 결혼 이해 교육은 출국 외국인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 전에 국제결혼 이해 교육이 4시간의 의무 교육입니다. 그 교육과 부부간의 교육은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배우자가 입국했을 때 2시간 반 정도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교육이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전체적인 부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소통의 문제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문제들, 어떤 가정폭력 문제까지도 확장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서로 다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인데 언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요를 해가지고 너는 우리말을 써야 돼 이게 아니고 자식한테도 두 가지 언어를 다 저 배워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되고 예. 그것도 장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 문화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올 때 결혼할 때 데리고 올 때 2시간, 3시간 이렇게 교육에서 끝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난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만 자꾸만 네가 말을 배우지 않아서 네가 그렇지, 적응을 못해서 약간 이런 식의 접근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나 결혼하시는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교육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화의 차이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지방선거 우리가 지금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과연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공약들 이런 내용들은 어떨까 또 궁금해지기도 해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애와 이제 비장애 구분을 이렇게 좀 없애겠다. 그러면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네.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네. 장애든 비장애든 굉장히 쉽게 오갈 수 있게끔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박찬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의무 지역을 만들겠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할 때 택시가 있습니다. 전용 택시가 지금 80대인데 그걸 네. 120대로 늘리겠다고 했고 허양진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 차별 없는 제주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 활동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권, 그 중증 장애인 사회 참여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이, 차별, 네. 사실 글자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의미가 상당히 다른 그렇죠. 단어인데 이에 대한 생각만 조금 한다면 이걸 차이로 볼 건지 차별로 볼 건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네 이슈다 지방선거 특집 다음 이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율, 제주가 비만율이 높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 가요. 제주도의 비만율이 높죠. 제주하고 강원이 비만 1위네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1년 그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그 제주 지역 비만율이 3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3년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 이게 뭐 술자리도 좀 많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먹는 습관 자체가 좀 다르다면서 맵고 짜게 먹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제 경험상은 술자리가 원인 같습니다. 술자리?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술자리는 없었잖아요. 집에서도 많이 먹어. 아, 집에서? 집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먹어. 하기야 요즘에 그래서 와인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코로나 때 생긴 말이 그 확진자. 네네. 예, 확진자. 예,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는 맞아. 유행어가 생길 만큼 이게 사실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비만율에 대해서 아마 제주가 높다는 거 아마 처음 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서귀포에서 아까 좀 보셨잖아요. 건강 쿠킹 버스. 이게 그 이런 비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귀포 차원에서 저런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이디어 좋네. 네. 사실 그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식단, 식생활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 내부에 그 조리와 교육 시설을 갖추어서 한 성인 한 20명을 동시에 수용해서 그 대상자별 맞춤형 식생활 체험을 통해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마을, 학교, 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보나 저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식단도 알려주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잘도 좋은 게 그럼 저건 어떤 신청하는 거고? 저기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단체 있습니다. 단체는 8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혼자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로컬 식재료 활용법도 알려주고 한번 서귀포 지역 시민분이라면 쿠킹 버스 문을 똑똑 두드려 보십시오. 좀 시내에 있으면 하고 싶네요. 제주시 있었으면. 이게 강원도랑 제주도가 둘 다 높은 거 보니까 약간 교통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 자식들 학교 태워다 주고 왔다 갔다 해주고 뭐 이러면서 걷기보다는 약간 대중교통 이용해서 걷기보다는 맞아요. 차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지하철 몇 번 환승하고 갈아타느라고 최소 15분에서 길게는 막 1시간 정도 걸어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서러우면 운동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괜한이 작은 거리는 그냥 걸어다니면 좋은데 거기도 차로 데려다주고 차로 데려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작 또 걷고 싶은데 또 걸을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못 걷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이게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저 걷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서 또 마을끼리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운동은 또 이제 혼자 하면 또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면 이제 이런 거 프로그램 신청해가지고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말로 서로 신백해가지고. 네. 네. 아니 근데 화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플로깅이라고 해서 우리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네.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올레길이라든가 뭐 둘레길. 마을 안길을 걷기 코스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레길에 가보면 지역 주민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 주민들이 걷기가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인프라가 좋은 이제 올레길이라든가 둘레길 이제 그 오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걷기라든가 이런 신체 활동을 하는 거를 습관화 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이제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잡지 말고 약간 운동 약속 같은 거 잡아보면서 뛰어보면 좋겠고요. 또 강아지 산책 다니는 것도
부모님한테만 자꾸 산책시키라고 하지 말고 젊은 친구들도 꼭 강아지 산책이나 반려동물들 산책도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비만도 비만이지만 그 초고령 사회 문제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네. 노인 고독사도 많고요. 네. 보니까 2016년 735명 노인 무용고 사망자 근데 2017년은 835명으로 늘었고 2018년 1067명 2019년은 1145명 이게 노인 문제는 단순히 노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부양비가 나중에 점점 높아지는 문제도 똑같이 가게 되거든요. 또 이제 뭐 정년이나 일자리 문제로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아, 내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돌봄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주거 안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동하는 거라든지 식사하는 거라든지 뭐 목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어르신 주거 안에 찾아가서 이런 케어를 해드리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고 상담해주는 은빛 인생 그런 설계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어르신 혼자 사는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다솜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로봇을 그렇게 지원을 해서 다솜이가 뭘까요? 다솜이? 다솜이? 손진가? 어르신들은 확실히 홀로 계신 시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아, 혹시 이 친구인가요? 예, 우리 AI 로봇이구나. 다솜아. 어머나 어머나. 김영님 노래 좀 틀어줘. 야, 좋다. 아, 영상이 나오네요. 처음에 가지고 와서 나는 뭐인지를 몰랐는데 가지고 오신 분이 놓고 노래도 잘 나오고 안심심하고 좋다고 해서 딱 틀어놓고 갔는데 노래를 들은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간 뒤에 노래를 틀어놓은 게로 그 내가 옛날 노래를 좀 좋아했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온 게로 뭐 누가 오고 뭐두고 한 것보다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게 있다 심심하면 좋게 틀어보고 해서 이게 잘 나온 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솜아! 영상통화 한번 해줘. 양플라라 씨. 예. 아, 어머니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어머니? 예, 나도 잘 보여요. 어르신과 이제 로봇이 일상 간 대화를 통해서 말벗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사나 그 다음에 약 복용하는 그런 시간도 알려주고 어르신들 어떤 활동이 좀 장시간 동안 감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다솜아 도와줘 살려줘 이런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기계 안에 있는 이제 보호자나 이제 우리 여기 센터로 이제 연결하면 저희들이 바로 위급한 상황을 바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홀로 어르신이 농촌에 계시고 이러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런 거를 지원받으면 이게 효도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인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 네.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저기 복지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지역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체계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뭐 여러 측면에서 되고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오프라인 현장 내에서도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청년들이 찾아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면 방식으로. 예. 예. 아, 이게 또 만나야 또 즐거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금년에 저희가 그 복권 기금을 확보해서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준공됐거든요. 저기 신시가지에. 그래서 그 노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 상담이라든지 또 돌봄이라든지 교육에서 취업까지 이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센터가 우리 서귀포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중심 시설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시정에서도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노후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노인 문제만큼 또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다 우울증이 엄청 높대요. 학업 스트레스가 당연히 심한 지역 아니겠어요. 대주가 또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표출할 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약간 스마트폰이나 게임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공기도 맡고 돌아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더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공감 감정. 네. 가장 많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담은 이런 우울이나 불안 이런 정신 건강 관련돼서 이런 상담이 가장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청소년들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자살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높아요? 예, 자살 예방 백서. 여기 보니까 예.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예. 16.3. 전국 1위인데 전국 평균은 9.9명. 제주가 왜 이렇게 높죠? 너무 1등을 많이 했죠.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만 1등 계속. 걔나 너무 1등을 많이 했어.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숨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 근데 저렇게 나가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나가면은 야 너 공부해야 될 거 아니? 하면서. 너 학원 끝나 학원 했나? 뭐 갔나? 숙제는 했나? 뭐 청소년들이 이걸 통해서 이 자연 속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이러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러한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 어린 동생들이 장난감을 막 어지럽혀 놓으면 집안이 어지럽죠. 근데 이걸 정돈하고 나면 어때요? 아, 집안이 깨끗해서 저희들이 아늑하게 느껴지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부모님들이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내려놓으려고 아무도 안 와주면서. 나도 애들이 성인이 돼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뭐 말 타는 곳을 같이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숲길을 걷는다든지 같이 공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해봤다는 게 좀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충격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꾸준한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근데 이제 이번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 후보들의 공약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있긴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인 경우에는 어르신하고 청소년 공약이 좀 다양하게 돼 있는데 문화 거점 경로당 운영, 또 어르신 놀이터 조성, 또 청소년하고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게 생애 주기별 진학 취업 고민을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제주 고령 친화 도시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한 노후 준비 지원 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 내용을 골자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뭐 도민들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청소년들뿐 아니라 노인도 그렇고 각 세대에 맞는 건강한 몸, 또 건강한 정신 다각도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지방선거 특집 다음 이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슈는 어떤 게 될까요? 주제가 마을 기업이군요. 최근에 마을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마을 기업이 뭐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 기업은 예.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막 그 마을에만 있는 걸 가져다가 또 마을에 이익이 있으면 뿌려주고 또 마을의 고민도 해결하고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 중에 한 군데를 좀 찾아가 봤거든요. 지금 화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런 데 지금 대기팀 봐봐요. 야, 55팀. 55팀이나 된대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게 어디죠? 광평리 닮은 게?
아, 나는 여기 가재는 전화했더니 오면은 한 2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갔다 온 친구가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네. 도대체 거기 어떤 데냐. 순수한 제주도 100% 메밀로 칼국수, 냉면 또 여러 가지 가공식품 제품들이 있는데 가면은 안 사고 올 수도 없고 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대. 그래서 전화해서 네, 결국엔 못 가신 거죠? 못 갔어. 네, 갔다 온 사람보다 얘긴 더 잘해. 넓긴 넓다 얘. 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메밀꽃이 저렇게 예뻐. 아, 걔는 그리 가면 저렇게 직접 가루 만드는 거 다 보여준대. 요즘에 잘 되는 데는 빵집도 가면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야 더 신뢰가 가네. 아이고야. 메밀꽃이 활짝 핀 밭의 풍경 사진이 보인다. 11명의 농부들이 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맛은 좋은데 이게 상품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의 진짜 파리만 잡았고요. 그리고 모든 마을 기업이 제품을 만들 텐데 이 제품의 판매처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은 해놨는데 생산해놓은 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또 유통을 할지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그 맨바닥에서 출발한 거네요. 그렇죠. 막 축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막 하신 게 건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축제도 하네 보니까. 축제도 있고. 개발도 많이 하시고. 아, 이젠 흑자 기업이 됐나 보네. 젊은이를 사로잡은 맛. 이게 아, 맞아.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메밀 맛하고는 좀 다르게 또 제주, 원래 제주 전통의 저 이 메밀 음식들이 많은데 그걸 약간 퓨전식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을 공략을 잘했네. 맛있게. 왜냐하면 걔네들은 갔다 오면은 SNS에 올리는 그렇죠. 게 인스타나 이런 데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일이라며. 그거 올리려고 사진 찍으러 간다면서. 그러니까요. 메밀꽃 사진 찍고 메밀 이제 먹는 거 찍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고용 창출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거기 가서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딱 마을분들은 농사 짓고 이런 거 모를 텐데 SNS나 그리고 또 젊은 층 입맛을 공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서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광평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평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수확한 메밀을 이용을 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또 브랜드화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자리 메밀을 잘한 곳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마을 기업들이 갖는 한계가 있어서 초반에는 잘 됐다가도 나중에는 좀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곳인 것 같은데요. 아니, 2호점?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서 이제 마을 기업으로 해서 감귤 창고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카페로 개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저거 방송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로 1년에 수익이 100만 원도 될까 말까. 처음에 마을에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마을 기업까지 만드는 건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커피도 팔고 감귤을 이용한 차도 팔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 임대를 내주셨네요. 직접 운영을 못 하시니까 안타깝네. 오히려 기존에 카페 운영하던 수익보다 임대 수익이 더 큰 상황이에요. 이 마을 사업을 지켜다 보니까 이 중점 관리자가 없으니까 이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이 설립할 때 이런 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있는데 유지라든지 그런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아쉬운 건 뭐냐면은 JDC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안 되면은 새로운 컨설팅을 해가지고 왜 카페가 안 됐을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주변 카페하고 똑같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원 자체가 이런 걸 만들 때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컨설팅 정도를 하거든요. 컨설팅은 편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상황이 바뀌고 트렌드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러면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 그런 전문 인력이 고용된 채 그것들을 조정하고 약간 맞춰가면서 바꿔갈 수 있게끔 흐름에 맞춰갈 수 있게끔 일정 기간 동안은 약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기 컨설팅 하고 나니까 그때 계획대로 했다가 망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마을기업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유년기를 무릉에서 걷거든요. 예. 잘 알켜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도 예, 다녔었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인터뷰 다니고. 저기는 혹시 가보셨나요? 저희 이사장님이 저희 어머니 동창이십니다. 아, 동창? 동창 어머니시라는 줄 알고 어머니까지 들렸다가 그다음 어머니의 동창이라가지고 예, 아까 말했지만 제가 무릉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뭐 잘 알죠, 잘 알고. 뭐 무릉이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케이스였죠. 뭐 제주올레의 일사일올레 마을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무릉이 자체가 워낙에 뭐 다양한 농산물도 또 그 지역 대정지역에 나오는 데다가 지역에 있는 마을 리더들이 또 되게 진취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믹스돼서 택배로만 어쨌든 매출 15억 이상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케팅은 약간 외부의 지역의 농산물을 잘 알리는 것만 해도 그땐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걸 생산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이게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떴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게 전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나니까 또 경쟁력이 약화됐는데 그땐 이제 영어교육도시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뜨고 이런 식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또 언제나 성공하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면 낮아지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또 이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게 꾸준하게.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고 서너 명의 직원들이 서빙을 한다. 마을기업 총무이사가 뒤돌아서서 텅 빈 밭을 둘러본다. 지금 그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확장되어지는, 마을기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을 주민들이나 조합원들 설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흑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투자금에 대한 배분 문제 그리고 이제 은행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은행빚을 갚다고 한 10년 더 걸려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실패를 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은 사실 잃을 거는 없잖아요. 마을은 그대로 있고 또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자산들도 그대로 있는데 새롭게 시도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이제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마을 기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같지만 근데 마을 기업 자체를 이렇게 시작도 어렵고 또 중간에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가는 것도 좀 어렵다. 또 마을 기업을 우리가 또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책적인 지원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주의 마을 기업이 작다 보니까 마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뒤져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어르신 케어를 전담하는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활성화 이걸 제시를 했고요.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는 이 자생적인 6차 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농가를 정비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이든 자연이든 마을이든 지키고 보존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거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마을 기업이 성장하면은 일자리도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결되고 마을도 지킬 수 있고 학교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마을 기업의 정책을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6.1 지방선거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역이 잘 사는 제주가 잘 사는 정책 공약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지역민들을 위한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동네 이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